자, 그래서 지연이 지난 시간에는 좀 준비가 덜돼 있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준비 좀더해 왔겠죠. CA 17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습니까? 무엇이 빠르다 뭐라고요? 네, 뭘 보라 그러고 걔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오케이, 그래서 look at의 뜻이 뭐든가요? 뭐라고요? 무엇을 보다?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니까 look at 뜻이 보다. 뭐고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네,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고요? 응용문은 상대방에게 충고나 부탁 또는 명령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문장이란 말입니다. 보라고 시킨 거죠. The boat의 뜻은 그 배죠. 아? The boat는 한번 길어봤자? Hey, 그러면 무슨 시란 말이에요? 이름씨.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를 보라고 하는 표현 Look at the boat. 배웠습니다. 오케이, the boat. 한번 길어봤자 뭐라고요? 그래서 It's fast. fast. It's fast.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원래 문장은 it is fast. it은 뭐 대시고 왔어요? the boat 그배 대시고 왔죠. 원래 문장은 그럼 뭐란 말이에요? the boat is fast. 그 배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ast의 뜻은 그러면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을 뭐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래서 어떠시 fast 앞에 is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fa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이게 영어로 뭔지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너 어떻니? 이럴 때도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빠르다. 묻고 답하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것은 어떻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오, 당연히 easy 하면 되겠죠. 여기 뭐 있어요? 여기에 하면 물음표겠죠. 그래서 그거 어때? 그랬더니 그것은 빨라. Okay, it은 뭐 대시고 왔어요? 그러면 그 보트는 어떻니? How is the boat? It's fast. 그래서 배가 어떤지 묻고 답해볼까요? 그 배는 어떻니? How is the boat? How is the boat? 했더니 It is fast. Is it fast? 그거 빠른 배야. It's fas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아까 Look at the boat에서 the train으로 바뀌었죠. The train 한번 길어봤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에 얘를 한번 길어봤자 한개 나오겠죠? Okay, 그래서 It's slow. It's slow. It는 It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고, the train 대신 왔고, 그 기차는 it으로 바꿨을 수 있겠고, slow의 뜻은 느리,
이니까 무슨 시고? 그래서 느린을 느리다 하려니까 어떤 시 앞에 이렇게 비동사 썼죠. 패스트의 반대말은 아참 슬로우의 반대말은 서로 반대말 관계네요. 아, 그 기차가 어떤지 묻고 답해 볼까요? 그 기차 어떻니? Is the fast? It isn't slow. 기차가 어떤지 물어보라 했는데. 기차는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아까 다 했던 거 다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어떻니? 뭐라고요?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he? 이게 그것은 어떻니입니까? Who is he입니까? Who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Who are you? 무슨 뜻이야? Who are you?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일단 후가 무슨 뜻이에요? 아직 뭐 후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후는 누구죠? 누구? 그래서 Who are you는 무슨 뜻이에요? 넌 누구니? 라고 묻는 건데 그것이 어떤지 묻는데 Who is it입니까? 그것은 누구니겠지 이건. 그것이 어떤 니라고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너 어떤 니는 뭐예요? 방금 했는 건데 또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어떻게 지내? 너 어때? 너 어떻게 지내? 너 어때? 너 어떻게 지내? 어때? 뭐라고요? Who하고 How도 구분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 난잘 지낸다. 파인 아니야? How are you? I'm fine. 이런 거 처음 봐요? 응? 파인의 뜻은 뭐예요? 응?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뭐라고 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떻니?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떻니?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떻니? How are you? How 난잘 지낸다. are you? I'm fine. 그래서 how의 뜻은 뭐예요? 어떤 이란 뜻이나 또는 어떻게 여기서는 어떤지 묻고 있고요.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니는 뭐겠어? 했던 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니? How is he? How is it? How is he? 그 기차 어떤 니? How is the train? 그 기차는 느리다.
슬로우. 그 기차가 어떤지 묻고 답해 봅니다. How is the train? How is the train? Is slow. It's slow. 이번엔 뭘 보러 갈까?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The jet. 한번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제한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시?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에 나오겠네요. It's fast. Hey, it은 뭐 대신 왔어? 더 jet. Jet기가 어떤지 묻고 답해봅니다. How is the jet? 그랬더니 It is fast. It's fast. Hey. 그 자동차를 봐라. Look at the car. 그것은 느리다. It's slow. 그 자동차 어떻니? How is the car? 그것은 느리다. It's slow.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잘 쳐주십시오. 오늘은 비교적 쉬운 거 했습니다. 쉬운 거 했는데 이렇게 했는 거.